혼자서 온갖 잘난 척은 다 떨더니 꼴 좋다 김창이. 낮에 윤과장 찾아왔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?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아? 아우, 엄마. 고작 할 말이 그거야? 할 말? 이거 말고 더 있지. 마누라랑 자기 자식 앞에서는 말도 못 꺼내더니 어머님, 아주버님, 형님 앞에 쪼르르 달려가고 자기 속내기 다 퍼주고 거기다 기가 막혀. 당신 정말 속도 좋아. 경준이랑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싶니? 아, 그래. 당신은 늘 큰 집이 우선이었어. 그럴 거면 아예 그 집 가서 살아! 말 다 했어? 진심이야? 그래, 진심이야. 뼛속까지 진심이야. 왜? 짐 싸줘? 됐어. 내 짐은 내가 싸. 엄마, 아빠한테 왜 그래, 진짜? 아빠 안 그래도 힘드실 텐데. 네가 아까 큰 집에서 아빠를 봤었어야 돼. 네가 쌀인 대고 진짜 싸? 왜 겨울옷만 싸? 여기 있는 거 아예 싹 다 싸가지고 나가. 나머지는 혜미 네가 택배로 보내라. 아빠 그냥 이대로 가시면 어떡해요? 네 엄마가 나가래잖아. 수십 년을 먹여 살렸는데. 나 이런 대우받고 살 이유 없어. 다들 잘 먹고 잘 살아. 아빠. 엄마, 아빠 그냥 저대로 가게 될 거야? 얼른 가서 잡아! 더! 끝까지 자존심만 살아가지고는 나 이제 네 아빠 한 개도 안 무서워! 엄마가 너무했다고! 위로는 못해드릴 망정! 하루아침에 일자리는 아빠한테 우리가 가족이잖아! 거기다가 우리 이제 뭐 먹고 사는 소리부터 하면 어떡해! 내가 언제 그랬어! 엄마 그랬어! 하! 내일 가서 아빠한테 사과드리고 모시고 와! 꼭이야!